치아, 이거 언제 받았더라? 발렌타인데이? 어, 뭐야? 뭐야? 몇 개 들어있는겨? 일단은 두 개만 줄까? 공지한 8월 4일까지. 아, 넉넉하네. 살짝 데쳐야지. 이거 다 해봤자 삶으면 얼마 안 돼. 치즈 폭포 먹어볼까? 까르보 불닭볶음면에 구워서 팽이 버섯 닭다리 구이 맛있는 것만 모두 준비했지.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오늘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불닭가르보에 치즈폭포, 그리고 닭다리살에 불닭까르보나라 소스를 발라서 구워봤습니다. 빨리 먹어볼게요. 아, 좋다. 밑에 면들이 뜨거우니까 이 치즈가 녹은 상태로 오래 가서 너무 좋네요. 이쯤에서 닭다리? 엄청 맛있네. 이거 조금만 더 레시피를 개발하면은 훨씬 맛있어질 것 같아. 지금 제가 만든 거는 속까지는 간이 안 뱄거든요. 이걸 만약 속까지 다 이렇게 소스 맛이 배도록 할 수 있다면 칼집을 내면 괜찮겠다, 그죠? 칼집 내가지고 좀 재워둬도 괜찮고, 그리고 저온으로 좀 오래 굽는 거지. 다시 해봐야 되겠다, 이거 다음에. 하나만 더 먹고 치즈 뿌려서 한번 먹어볼게요. 치즈가 아직 좀 멀었구나.
그 치즈 살짝 탄 것처럼 구워진 부분의 풍미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준비되고 있어.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까르보 불닭 닭다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냥 굽고 그 다음 소스를 발라서 한 10분 정도로 구웠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속까지 양념이 안 뱄어요. 다음에는 칼집을 척척척 내서 처음부터 아예 같이 버무려서 재워놔. 저온으로 샥 구우면서 계속 익히다가 마지막에 높은 온도에서 착 해가지고 탁 구우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까르보 불닭에 라클레 치즈.
괜찮습니다. 그런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지난번에 그냥 불닭볶음면이랑 먹었잖아요. 그냥 불닭볶음면이 좀 더 나은 것 같고 그 팽이버섯을 먹어달라는 요청이 꽤 있었어가지고 큼직큼직하게 해서 이렇게 딱딱딱 놓고서 이렇게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까 칼질할 때 너무 위에를 잘라가지고 다 이렇게 흩어졌어. 그래서 그냥 같이 섞었는데 라면 두 개에다가 팽이버섯을 잔뜩 넣으니까 소스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를 좀 많이 듬뿍듬뿍 넣어서 간이나 이런 건 딱 맞았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비주얼이 좀 더 막 빨갛고 막 이랬어야 되지 않았나 막 이런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먹방이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